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차량 모델 등급 평가 결과 10세대 E클래스 세단,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과 GLC 및 GLC 쿠페의 등급이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국내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 세단,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높은 15등급으로 상향 평가됐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국내에 선보인 중형 SUV GLC 및 GLC 쿠페도 전년 대비 2개 등급 오른 16등급으로 책정돼 모두 동급 프리미엄 수입차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0세대 E클래스 라인업의 경우 2016년 충돌 테스트를 실시해 차량 모델 등급이 책정된 이후 지난 4년간 꾸준히 향상돼 총 4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세그먼트의 대표 모델로 큰 사랑을 받아온 E클래스의 다양한 라인업과 GLC 및 GLC 쿠페 약 15만 대 KAIDA 등록 기준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져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07년부터 국내 수입차 업계 최초로 사고 수리 공인 견적 시스템인 아우다텍스를 도입해 정비 견적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식 딜러사 대상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규정한 수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고 수리 인증 평가를 실시해 사고 수리 품질을 확보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국내 주요 보험사와 사고 수리 보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험사의 부품 및 기술료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당 차량에 상향된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 등급은 지난 1월부터 일괄 적용된다. 조정된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